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민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가 나고 두 달 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일찍 마쳐서, 한시 반 정도 돼서 마쳤거든요. 그래서 목욕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 먹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마산여상 야간을 나왔거든요. 3년 동안 진해에 있는 진해조선소에서 급사 생활을 하면서 은행에 들어가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진해에서 마산까지 왔다 갔다 그 2시간 버스 속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주산 부기 타자 2급 한국직업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경남은행에 85년도에 졸업해서 경남은행에 면접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입사를 했답니다. 그렇게 제일 처음 부림동 지점에 발령을 받고 3년 동안 열심히 부림동 지점에서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고객님을 모신 결과 비서실이라는 곳에 스카웃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심사부에 스카웃이 됐다가 심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비서실장님께서 스카웃 해가지고 경남은행에 제가 비서실에 근무하게 됐거든요. 비서실에 송국헌 사장님 제 인생의 은인을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 나이가 53인데 그 사장님은 한 83 정도 되시거든요. 근 은행을 33살에 경남은행을 명예퇴직을 했었는데 퇴사하고 지금 근 20년 동안 송국헌 사장님하고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전하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네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한번 만난 인연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인연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절실히 깨달으면서 살고 있고 지금 역시 또 김미경 강사님을 만나서 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20살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아주 가난한 집안의 팔남매 중에 다섯째였거든요. 그랬는데 경남은행에 15년을 다니는 동안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사고 또 유나도 낳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20살부터 33살이 되는 그 시점에 이혼을 하게 돼가지고 이혼해서 마산에 있는 중리 현대 아파트로 이사 오는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제 인생이 추락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잠시 인생에 공짜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해서 제 아파트와 전 재산을 다 날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용불량자로 전기 수도도 끊기고 단돈 만 원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근 10년의 세월을 쌍용 자동차 영업도 해보고 3년 동안 쌍용 자동차 영업도 해보고 그리고 3년 동안 상가 분양 일을 하면서 정말 10년을 어렵게 견뎌냈거든요. 아침 8시부터 밤 12시 전에는 근 6년 동안 편안하게 발을 뻗고 잠을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43살이 그러니까 20살부터 33살까지 경남은행을 다녔고 경남은행을 명예퇴직하고 난 뒤에 10년 동안 그러니까 33살부터 43살까지 엄청나게 인생의 고통을 겪으면서 10년을 보냈거든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가다가 43세에 제가 컨트리의 캐디로 입사함으로 해가지고 10년 동안 1년에 휴가 딱 5일 엄마 제사 기점으로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딱 엄마 제사 가족들 모임 있을 때 그때 1년에 5일을 휴가를 썼었거든요. 휴가 5일을 쓰면 엄마 제사 끝나고 나면 그 집 병원에서 링겔을 맡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1년 동안 매일 투를 하기 때문에 제 몸이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에 5일 동안은 그 집 링겔을 맡고 병원에 있다가 이제 5일을 쉬다가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컨트리에 10년 동안 2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근 7억이라는 돈을 모으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딸을 미국 유학도 보내고 대학도 졸업시키고 또 유나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도전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무일푼에서 마산여상 야간이라는 그 3년 동안을 소중하게 시간을 관리해가지고 경남은행이라는 곳을 입사를 해서 15년 동안 근 7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유나도 낳고 또 아파트도 사고 이런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 인생의 첫 번째 대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제가 33살에 파산해가지고 10년 동안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그 추락기가 있었고, 43살부터 또 제게 대운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53살까지 컨트리의 보조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의 대운은 세 번을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제 딸을 다 키웠고 저는 강사 자격증 4개를 따서 양산에 있는 소녀 가장들을 돕기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또 돈을 모아가지고 세계 일주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9월 21일 날 저는 교통사고로 완전히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쌍용 자동차 코란도 덕분으로 제가 팔다리가 멀쩡하고 또 이렇게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감상할 수 있고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어졌네요. 이게 인생의 대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인생의 대운은 제가 김미경 강사님을 뵙고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 인생 파란만장했던 문수빈 인생을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체에 도전하는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강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강사 자격증 딴 지 2년이 되는데 또 유튜브로서 아직까지 구독자는 100명 정도 되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제 유튜브를 보고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면 그것으로 문수빈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전하는 마음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할도리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항상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그래프를 20살 때 제바닥이었다가 경남은행에 15년 동안 완전 재고소 갔다가 또 주식 투자로 파산했다가 또 컨트리 보조원으로 와가지고 또 한 7억 벌어가지고 또 내 인생이 벌떡 일어났다가 또 하늘의 뜻인지 제가 항상 베풀고 살다 보니까 또
아,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아, 대방 7차로 7천만 원 정도 통장에 찍혔다가 또 로또 복권 2등 6천만 원. 이렇게 내 인생의 대운의 기회가 자꾸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네요. 그렇지만 대방 7차 역시도 명의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근 7천만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찍혔어도 제가 그 물건을 대출을 일으키지 못해가지고 그 아파트 두 개를 그냥 마이너스로 날려버렸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돈 2천만 원까지도 다 보태가지고 완전히 그 돈을 다 포기했어야 됐었었고 로또 복권 역시도 살기 바쁘다 보니까 표현할 시간이 없었네요. 아, 그래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그세 번째 대운, 문수민 강사한테 지금 54살인데 벌써 대운이 왔다. 근 7천만 원, 6천만 원이 두 번이나 제 문턱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수빈이는 내년에는 굉장한 대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인생에 세 번은 대운이 온다. 문수빈 강사한테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경남은행이라는 15년의 대운이 왔었고 그리고 주식 투자로 파산해서 10년 동안 너무나 어렵게 살다가 컨트리의 캐디로 12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근 7, 8억이라는 돈을 제가 인생에 또벌수 있어서 제2의 대운을 맞이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내 나이 54살인데, 대운들이 계속 저에게 몰아쳐 오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인생에 대운은 세 번은 온다. 지금 현재가 내가 가장 어렵고 비참하다면 곧 대운이 올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듣는 거는 유튜브 김미경 강사님 강의하고 성은쌤의 행복 명상을 항상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하고 싶은 것은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에는 대운이 세번 오기 때문에 항상 대운을 준비하라.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성은쌤의 대운을 준비하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물론 유튜브에 성은쌤 치시면 나오는데 혹시라도 그 성은쌤의 행복 명상을 못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또 리바이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네요. 제가 좋아하는 진시몬의 낯설은 아쉬움 들으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대운을 준비한다. 문수빈 강사는 54살에 대운을 준비한다. 인생에서 대운은 누구에게나 몇 번에 걸쳐서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 한 사람의 운세의 흐름이 크게 바뀝니다. 운세란 말 그대로 운이 닥쳐오는 기세를 말합니다. 이 기세에서 상승의 기운을 탈 것인가, 쇠락하는 운명으로 갈 것인가 결정이 됩니다.
운명이라고 하면 거저 미스인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음지에서 숨어서 점을 치고 어리석은 맹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의외로 젊은 청년들이 운세 보기를 즐겨합니다. 사주팔자 같은 것에는 관심이 더 많습니다. 수빈이가 그래요. 수빈이는 제 인생이 너무 궁금해요. 그만큼 궁금해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무조건 덮어두거나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선 내가 내 운명을 직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운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명입니다. 맹자에서는 명을 따른다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늘의 명을 아는 자는 무너지는 돌담 밑에 서지 않는다. 바른 운명을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거나 삶을 운명에 맡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피해가야 할 위험한 돌담 밑에 서서 어차피 삶은 운명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태어난 오늘을 알고 하늘이 내린 명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타고난 성품이나 재능을 파악하고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변화하는 운세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그릇을 모르고 인생의 큰 변화에도 무관심하다면 그저 그때그때의 시류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청바지 보려고요. I wanna see some jeans. I wanna see some jeans. 스키니 진 있나요? You got skinny jeans? 일자 청바지 있어요? You got straight... 명리학에서는 10년 단위로 대운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수빈이 역시도 20살에 대운이 들어와서 33살까지 대운이 있었고 33살부터 43세까지 완전히 인생의 암흑기였고 43살부터 53살까지 제2의 대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54살에 세 번째의 마지막 대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다지고 결과를 내는 시간 단위를 본다면 굳이 몇 년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회가 자주 온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 그릇의 크기만큼 운이 머물게 되니까요. 난 그릇이 되지 못해. 운세에서 때가 중요한 것은 큰 흐름의 한가운데 있을 때 보통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거스려려고 할수록 힘은 더 빠지고 결국 더 오랫동안 흐름 속에 갇히게 되고 맙니다. 이때는 힘을 빼고 흐름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세가 바뀌는 때를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좋은 흐름 속에 있던 나쁜 흐름 속에 있던 모두 해당합니다.
실제로 천연의 좋은 운을 타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안정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운의 흐름은 웬만한 일로는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항상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도 타락하는 것은 경계하고 당연하게 받은 것, 좋은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타고난 금수저라 할지라도 이 운세의 변곡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서히 기세가 꺾입니다. 흙수저로 출발했더라도 대운을 잘 준비하면 남부럽지 않은 운세를 탈 수 있습니다. 비단 사람의 일만은 아닙니다. 한나라의 흥망순세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일어나고 환란이 지속되면 어느새 탐욕이 극에 달하며 위기가 닥칩니다. 급격한 침체기를 거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어둡고 긴 터널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일어나는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변곡점에서 준비된 누군가는 위기를 기회로 의도치 않은 큰 불을 거머쥐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기, 때가 무르익는 시기, 나만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미약한 결과가 나거나 허사로 끝나던 일들이 저절로 빛을 발하고 완승이 되고 활짝 피어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모든 때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현명한 사람은 그 징조를 가벼이 보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내리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감지하고 눈바람이 매서워도 봄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 징조와 함께 대운을, 기운을 감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가까이 지내던 인연이 끊어지거나 석간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거나 직장에서 퇴사를 하거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는 순간 처해 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둡고 긴 터널이 끝나간다는 확신이 저절로 듭니다. 내 안의 의심들이 사라지면서 남에게 물어보는 일이 없어집니다. 걱정이 줄어들고 용기가 생겨납니다. 두려움이나 욕심보다는 에너지의 초점이 확신에 맞춰져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과 확신에 대한 예감이 일치하면서 잉여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얼굴의 기색이 좋아집니다. 아무리 마사지를 하고 화장을 해도 소용이 없던 얼굴이 빛이 나고 맑아집니다. 네 번째,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이 일어납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선후 좌우가 보이며 이치가 깨달아지고 반추하게 됩니다. 지금껏 주위의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실패의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 찾게 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경지가 되고 지난 실패를 거울 삼아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발동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설레는 마음은 있으나 불안하지 않고 의욕이 생겨나지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간절함의 크기는 같지만 늘 조급하고 지쳐있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눈여겨보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좋지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안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 가더라도 지나치게 오만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깊이 낙담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재앙을 부르면 살아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만함과 태만함, 불의에 빠져서 화를 스스로 부르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성성 석간이 오래되면 마침내 천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라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올 대운을 준비하기 위해 도화선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내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사람을 그리고 사명을 정성들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성공 그 자체,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운명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나는 대운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도전하는 삶, 대운을 준비하는 문수빈 강사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예수님 계세요. 네네. 네.